집에서 아바타를 움직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ASDW 키를 활용을 하시면 아바타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내가 움직이고 싶은 지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지점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바타가 그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페이스바도 한번 눌러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아바타가 이렇게 귀엽게 깡총깡총 점프를 하기도 하네요. 정말 귀엽죠? 자, 그리고 숫자 0키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숫자 0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즐겁게 댄스를 추기도 합니다. 자, 나의 맵에 놀러 온 다른 아바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좀 반겨주면 인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앉아야 될 때는 X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X키 누르면 이렇게 귀엽게 그 자리에 착석하게 됩니다. 자, 단축키를 활용해서 아바타의 기본들을 좀 표시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눌러서 이모지를 통해 기본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엄지 척 나오네요. 2번. 3번. 4번. 5번. 자,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모지 버튼을 통해서 기분을 함께 표현을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럼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 다른 유저와 소통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개인적으로 다른 캐릭터에게 메시지 보내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캐릭터에게 제가 한번 다가가 볼게요. 자, 우측에 참가자 목록을 보면 일반 참가자 목록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목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참가자의 프로필이 확인이 됩니다. 자, 프로필을 열었으니까 우리 프로필 영역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옷 따라입기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옷 따라입기 버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 캐릭터의 옷을 그대로 따라입게 됐습니다. 보통은 뭐 팀별 활동을 하거나 조별 활동을 할때 이렇게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활동을 하게 되면 소속감도 주고 단체 활동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메시지 보내기 버튼이 보이시죠? 메시지 보내기 버튼 클릭을 해서 제가 말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채팅을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채팅을 보낸 이 해당 유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비밀 채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다른 유저를 빠르게 찾는 기능도 있는데요. 자, 이 참가자 목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유저 찾기라고 있습니다. 이 유저 찾기 목록을 보시면 토탈 접속 인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몇 명이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참여자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참가자를 빠르게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참가자들의 오디오, 비디오는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끄고요. 자, 이제 우리 화면 하단에 채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채팅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소통을 좀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인사를 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머리 위로 말풍선이 뜨네요. 굉장히 현실감이 있게 귀여운 표현이 좀 되는데요. 자, 상대방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러한 채팅을 통해서 이 안에서도 캐릭터끼리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소통하는 거 이외에 채팅창 안에서 관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채팅 커맨드 영역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채팅 안에다가 다양하게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채팅이 많이 쌓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채팅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느낌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영문으로 클리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OK라는 문구가 뜨면서 모든 채팅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와 스태프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유용한 기능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겨 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옮겨왔는데요. 자, 다른 참가자를 제 가까이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제 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관리자는 이러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느낌표 먼저 써주시고요. 자, 스폰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해당 유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 옆으로 해당 유저가 소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유저를 소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앞에 채팅창에다가 이 커맨드를 적어주실 때는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안될 때는 대문자가 아닌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우리 또 다른 기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mute all이라고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자, 이 mute all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참가자들의 소리를 일괄 음소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잽의 특징은 캐릭터와 캐릭터가 가까이 있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 멀리 있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맵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의가 진행이 되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불필요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 소음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빨리 그 소리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관리자나 스태프들은 채팅창에다가 느낌표 적어주시고요. mute all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mute all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이맵 안에 있는 모든 참가자의 소리가 일괄 음소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는 unmute all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unmute all을 적게 되면 일괄 음소거 되었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유용한 우리 커맨드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느낌표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스포트라이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당 유저의 이름을 적어줄게요.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잽에서는 캐릭터의 거리가 멀면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발표를 하거나 뭔가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거리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혹은 어떠한 사람을 발표자로 내세워서 그 사람의 소리를 전체 참가자가 다 듣도록 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기능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앞에 느낌표를 붙여주시고요. 스포트라이트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해당 유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해당 유저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초록색은 현재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발표가 끝났다. 나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한번더 적어주시면 해당 권한은 이제 회수가 됩니다. 한번더 적어볼까요? 다시 이름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스포트라이트 권한이 회수가 잘 되었습니다. 이 기능들과는 또 다르게 앞에 느낌표를 치시고요. 킥을 누르신 다음에 유저의 이름을 적게 되면 이 해당 유저는 이 방에서 강퇴가 됩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거나 혹은 이 방에서 방해가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앞에 느낌표를 적어주시고요. 킥을 쓰시고 이 방에서 강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잽 안에서 아바타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채팅창의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맵 안에서 참여자들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 익혀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바에 있는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